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요. 맙소사! 갑자기 물고기가 큰 괴물 물고기를 변했어요. 귀여운 문어도 있어요. 이럴 수가! 엄청 큰 괴물 문어로 변했어요. 둘은 바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가는 걸까요? 문어와 물고기가 바다 위로 올라왔네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차 한 대가 섬으로 왔어요. 바닷가에 있는 아이들이 보트를 타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아! 괴물 문어가 한 아이에게로 다가가요! 괴물 물고기도 다른 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괴물 문어가 한 아이를 집어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위험해요. 괴물 물고기는 다른 한 아이의 보트를 물고 흔들다가 던졌어요. 괴물 문어가 그 아이를 잡았어요. 괴물 문어는 아이들을 붙잡고 섬으로 갔어요. 이를 보던 사람이 차를 타고 문어에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문어가 아이들을 놓쳤습니다. 화가 난 괴물 문어는 차를 덮치고 공격했어요. 차가 뒤집어지면서 사람이 밑에 깔렸어요. 아이들은 다친 사람에게 다가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좋죠? 도움이 필요해요. 괴물 물고기와 문어가 어디론가 가는데요. 한편 테리는 화물을 싣고 로보카 폴리 항구에 왔어요. 화물선 CC에게 실었어요. 출항 준비. 그런데 괴물 물고기와 문어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디와 미니가 항구로 왔어요. 배를 타고 여행을 가려나 봐요. 여행하려니 설레나 봐요. 로디와 미니가 CC에 올라탔어요. CC가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괴물 물고기와 마주쳤어요. 그리고 괴물 문어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로디와 미니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진이 이 장면을 본부에서 지켜봤어요. 폴리가 출동했어요. 로이도 출발합니다. 항구에 도착한 폴리와 로이. 그런데 탈 곳이 없어요. 폴리가 변신해서 괴물 물고기 앞으로 날아갔어요. 괴물 물고기가 폴리를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로이도 변신하고 괴물 문어 앞으로 출동. 괴물 문어는 문어 발로 로이를 걷어찼어요. 맙소사! 로이는 폴리 옆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하면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폴리와 로이는 무기를 장착했어요. 오, 멋진데? 그리고 다시 괴물들에게 갔어요.
로이가 괴물 물고기에게 불을 뿜었어요. 그러자 괴물 물고기가 도망쳤어요. 폴리는 전기톱으로 괴물 문어의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자 괴물 문어도 도망갔어요. 로디와 미니가 신이 났어요. 폴리, 로이, 고마워. 괴물 물고기와 문어는 깊은 바다로 가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아, 다음에 또 만나.